부산시의회가 오늘 시작하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정의당 부산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실적 결과와 내년도 2월 예산 규모 등 교통국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주문했습니다. 또 내년도 감소될 세입 예산 규모에 따라 축소될 세출 예산 항목 등 재정관실 행정사무 감사도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